행정안전부가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영덕군과 울진군, 울릉군에 이어 23일 경주시와 포항시, 정선군, 영양군 일부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추가 선포했습니다. 이로써 태풍 피해 복구 작업에 조금 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해 남용우 경북도청 재난안전실 자연재난과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경북도청 전신의과 재난복구팀 남용우 사무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번에 특별 재난 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지역이 어딘지 설명해 주시죠. 예, 행정안전부에서는 경북도의 태풍 바이사카 하이선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9월 15일 1차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을 선포하였으며 2차로 9월 23일 포항시, 경주시와 읍면 단위 지역으로는 청송군읍, 청송읍, 주황산면, 군암면, 하천면과 영양군 영양읍, 일을면, 수비면을 추가로 선포하였습니다. 네, 지금 언급된 지역들은 그만큼 태풍 피해가 컸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지역별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네, 이번 태풍 바이사카 하에서는 강우보다는 강한 바람을 동반하였으며 경북 지역은 울파에 따른 동해안 지역에 많은 피해를 남겼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은 본년 3월 1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된 최근 4년간 평균 재정립 지수에 따라 국고지원 기준 피해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 시에 선포되는 제도입니다. 지역별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은 포항시, 경주시, 울진군, 울릉군은 피해액이 75억 이상,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은 피해액이 60억 이상 피해액이 발생하였을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시군별로 피해액은 울릉군이 457억 원, 울진군이 153억 원, 경주시가 100억 원, 영덕군이 79억 원, 포항시가 77억 원, 청송군이 52억 원, 영양군이 32억 원의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네, 지금 피해 금액만 봐도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수 있는 것 같은데요.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특별재난지역의 취지는 대규모 공공시설 피해를 입은 지자체의 부담액을 일부를 국고로 50에서 80% 추가로 재정 부담의 경감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고, 또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주민들의 간접 지원을 위한 제도입니다. 네, 태풍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각종 세금 등 감면 혜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지역의 주민에게는 15개 간접 지원 항목 중에서 6개 지원 항목인 건강보험료 3개월분 30에서 50% 경감과 전기료 1개월 면제 또는 50% 감면, 통신요금 최대 12,500원 감면, 도시가스 요금 1개월분 최대 12,400원 감면, 지역 난방 기본요금 감면, 예비군 당해 연도 훈련 면제 등을 추가 지원받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주민들은 이 피해 여부를 신고 절차라든지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예, 자연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사유시설 피해자는 해당 시군구 읍면동에 1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장기간 이행이나 이분 등으로 불필요한 사유가 기간 내에 신고 못할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라든지 주민들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해주시죠. 태풍 피해 지역에 대한 복구 계획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여 피해 지역이 안전을 되찾고 피해 주민께서는 일상생활로 빨리 복귀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남용우 경북도청 재난안전실 자연재난과 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